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원인을 찾기 어려운 괴질로 수십 명이 사망했습니다. 증상이 독감과 비슷해 아직까진 호흡기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민주콩고 보건당국이 최근 독감 증세를 보이는 괴질 사망자가 71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25일 사이 약 보름 만에 발생한 사망자 수입니다. 괴질이 발생한 지역은 민주콩고에서도 외진 곳으로 주민 40%가 영양실조를 겪는 취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ais il faut noter aussi que dans la zone santé de Panzi, il y a deux ans, ils ont connu une grande épidémie de fièvre typhoïde dans cette zone et que le taux de malnutrition dans cette zone de santé, elle est autour de 40%. 감염 환자들은 발열과 두통, 기침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한 27명 중 10명은 수혈 부족으로 17명은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약 380건의 감염 사례 중 절반 이상이 5세 미만의 어린이였습니다. 당국은 이 질병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 전했습니다. Est-ce que c'est une maladie de transmission par l'eau? Est-ce que c'est une bactérie qui se transmet par l'eau? Est-ce que c'est une maladie de transmission respiratoire par la toux? Je ne peux pas encore répondre. Il faut qu'on identifie, je répète encore, il faut qu'on identifie le germe.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주 이 질병의 존재를 인지했다며 현재 조사를 위해 민주콩고 보건부와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콩고는 이미 엠폭스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중앙아프리카 국가에서 4만 7천 명 이상의 의심 사례 중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